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북타 북타입니다. 자, 오늘은요, 나는 과연, 자,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고민이에요. 일이 바쁘면 사랑에 좀 소홀하게 되고, 그렇다고 사랑에 목숨 걸다가, 그죠? 여러분의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제가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자 이렇게 네 가지고요. 자 손 선인자, 그리고 제가 길을 모으는 요 해리포터 마법 지팡이고요. 그 다음에 바나나예요.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 자 손이고요. 자 나는 과연 일과 사랑의 균형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잘 맞추시기를 제가요 바라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예 타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타로를 모두 선택했고요. 자 1번 그리고요 손 그리고 선인자 그리고 마법의 지팡이 그리고 바나나입니다. 자 신중하게 선택해주세요. 여러분은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타 북타. 자 첫 번째 선택지 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일과 사랑 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잡을 수 있으시겠죠. 자 응원하면서 제가 가볼게요. 자 첫 번째 선택지 1번 손이죠.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자 여기 보시면 한가운데 태양이 떴습니다. 쌍둥이고요. 기운이 아주 좋아요. 긍정적인 기운이고요. 쌍둥이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쉽게 말해서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요 죽음이 있고요. 고개를 숙인 사내 그리고요. 자, 요 타로는 예. 자, 무너지는 탑입니다. 무너지는 탑. 안타깝지만 여러분은 일이 잘 되는 게 문제예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내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이 사랑에도 성공하는 길이라고 여러분은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요 감정의 타로가 자, 이 남자 왕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잘나야지만 사랑도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여러분이세요. 사랑은 뒷전입니다. 예. 사회적인 성공이 먼저세요. 결혼이 죄송합니다만 결혼이 늦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요. 연애를 못하고 한참의 시간이 흘렀을 수가 있어요. 자, 고개를 숙인 사내가 있죠. 실망을 나타냅니다. 여기 말탄 기사 그리고 칼로 상징되듯이 여러분은 자신의 능력을 기르는 것이 재미있고요.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 거기서 많은 보람을 느끼고 계세요. 자, 죽음이 있습니다. 일과 사랑, 일과 연애, 일과 대인관계의 균형을 잘 못 맞춘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는 게 연애에서도 성공하는 길이다. 그렇게 철떡같이 믿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황금의 타로 있고요. 날개가 심지어는 있습니다. 여신이고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일과 사랑의 균형을 어떻게 보면 잘 맞추지 못하셨기 때문인 거죠. 예. 기회를 많이 날아가 버렸어요. 놓쳐버리셨네요. 앞으로도요. 자, 황제요, 황제. 한동안은 자, 여러분은 일을 먼저 선택하실 분이시지 사랑이나 연애를 선택하실 그런 분들이 아니시네요.
태양, 일이 잘 된다는 것도 저는요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요 사회적으로 여러분이 인정받고 여러분이 하시는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연애는 뒷전이 되고요 일과 사랑의 균형은 허물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는요 그거 아시죠 여러분? 일이 일을 부르고 일이 일을 부르고 너무 일에 빠져서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정신을 차리고 보면 여러분은 들판에 혼자 있는 듯한 외로움과 쓸쓸함을 느끼시게 되실 거예요. 자, 황제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은 높은 지위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세요. 사업을 하셔도 좋고요. 직장 생활이라면 뭐 승진을 계속 거듭할 겁니다. 예, 뭐 계속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하지만 그게 과연 여러분들에게 다 좋은 일일까요? 자, 그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근데 다 놓쳐버렸어요. 일이 첫째고요. 일이 잘 풀리는 게 성공이고 그게 연애의 성공이라고까지 생각하시는 아, 예, 말탄 기사 칼. 일이 재밌으시다는 게 문제고요. 일이 잘 된다는 게 문제고요. 지위가 올라간다는 게 문제예요. 예. 일과 균형 여러분은 맞추셔야 돼요. 나중에 정말 너무너무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도요 한동안 연애는 쉬셨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키워드 타로. 자, 그렇다고 뭐 회사를 그만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자, 일과 균형을 맞추시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셔야 하는지 이 두 장의 타로로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소식 그리고요. 자, 죽음이에요. 와, 무시무시하네요. 자, 여기 죽음이 나와줬고요. 여기도 죽음, 악마의 타로가 나와줬습니다. 새로운 소식, 그리고 여기도 아까 날개, 새로운 소식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인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인연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소개팅, 뭐 친구의 소개, 뭐 그런 것도 예 하시려면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자, 이건 아예 없었을 때의 경우고요. 뭐 재회의 기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좀 남자가 나타났어요. 이성이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자, 그 일은 조금 지금 좀 제쳐주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미 태양이에요.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서셨고요. 올라설 분이기 때문에 조금 마이너스 기운 좀 빠져도요 상관없어요. 티도 안 나요. 자, 지금은요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춰야 될 시기십니다. 괜히 일에 몰빵하셨다가 더 외로워질 수 있어요. 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난 그 사람, 그리고 재회일 수 있고요. 자, 그런 게 정말 아무것도 없다. 나는 아무도 없다. 그럼 소개팅이나 뭐 이런 소개 받을 수 있어요. 말만 하세요. 언제든지 여러분은 자 사람을 만날 수가 있는 분이시니까 자 균형을 맞추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너무 일이 잘 풀리시고요. 일이 잘 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일이 첫째이시고요. 성공하는 게 연애에도 성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 하지만 죽음, 실망, 무너지는 탑 너무 많이 나와줬어요. 자칫 이러다 시기를 다 놓치고 여러분 들판에 혼자 서 있는 듯한 그런 기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탄 기사로 상징되는 새로운 인연이 있으니까 자 지금 일 스탑, 그리고요 인연, 연인 이쪽으로 한번 힘을 실어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게임처럼 즐겨라. 예, 게임처럼 즐겨라. 예. 자, 일과 사랑의 균형을 분명히 맞춰주셔야 돼요. 자, 일도 재미있지만요. 자, 연애한다고 해서 무조건 결혼하고 아이들 낳고 뭐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연애도 게임처럼 감각은 유지하셔야 되니까요. 예, 게임처럼 즐기셔야 돼요. 자, 내 인생의 해답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이건요, 뭐 직장생활, 일에서 여러분의 행동 뭐 이런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가보겠습니다. 딱 한 번만 하도록. 예, 딱 한 번만 하도록. 자,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 어떤 중요한 공부, 어떤 중요한 시험, 어떤 중요한 창업, 일 앞두고 계셔도요, 일단은 딱 한 번만 눈 딱 감고 스톱 쉬세요. 그리고요, 자, 남자 한번 만나보세요. 자, 그렇다 무조건 요즘 같은 시기에 밖으로 나가시라는 얘기가 아니라요, 안 하던 짓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연락 한번 먼저 하신다던가, 뭐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시죠? 먼저 한번 뛰어들어 보시는 거예요. 자, 균형만 맞추시면 됩니다. 지금 너무 잘 풀리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태양의 기운이 한가운데 있다는 것은요, 연애도 또 잘 풀어질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를 믿어주시고요. 자, 이 마법의 지팡이 여러분들의 기운을 팍팍 드리고 있습니다. 연애에도 한번 뛰어들어 보시면요, 일과 균형 잘 맞추실 수 있으실 거라고 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진짜 한번 연락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 응원합니다. 자,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자 알아보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선택지 선인장이에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선택지입니다. 선인장이고요. 자, 일과 사랑의 균형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아슬아슬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걱정을 하지 마세요. 이 타로 앨리스가요,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요, 이렇게 미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너무 좋아서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일과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요, 120%입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요. 자, 너무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려고 하세요. 일도 잘 풀리고, 그 다음에 연애도 잘 풀리고 있습니다. 사랑도. 자, 그래서요. 어느 거에 힘을 실어야 될지를 잠깐 지금 헷갈려 계시는 거예요. 너무 잘 풀려가지고요. 두 개를 다 잘 하려다 보니까요.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실지를 지금 그게 헷갈리신 거죠. 예. 저는요, 여기 이렇게 황금의 동전 보이시나요? 황금의 동전. 예.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황제의 타로도 나와줬고요. 일에 조금 힘을 실어주시는 거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시점이에요. 자, 일이 잘 풀립니다. 일도 잘 풀리고 사랑도 잘 들어왔어요. 야, 내가 이런 사람 만나게 되다니. 일이 잘 되니까 사랑도 잘 되는구나. 사랑이 잘 되니까 일도 잘 되는구나. 자, 그런 느낌적인 느낌 오신 지금 이 시점에서요. 여러분은요, 일에다가 살짝 힘을 실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랑에 좀 실망을 버릴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여기 소녀가요, 요 안에 바구니에 이 황금 동전을 잔뜩 가지고 있지만, 자, 요렇게 바깥으로 표현된 게 아니에요. 자, 이게 표현이 돼야 돼요.
안에 있으니까 요거 살 요거 가지게 될지 아니면 놓쳐버릴지 그거 확실하지 않아요. 자, 저는 그래서 일에 조금 힘을 실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요. 살짝 사랑이 좀 빠지고 소홀해져도요. 예,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요, 일에 조금, 예, 집중하실 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자, 있겠습니다. 자, 컵을, 감정이죠? 컵은 감정이에요. 컵을 들고 있는 왕이에요. 자, 이미 사랑은 조금, 연애는, 자, 요 표정 보이시나요? 역시 컵이고요. 여러분이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다고 손 놓으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살짝 소홀하게 되셔도요. 예, 여러분이 갑이에요. 그분은 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귀다 보면은 그리고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요. 뭐 손붙잡고 쎄쎄쎄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죠? 일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고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고 요거 다 걷어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저기 수확을 하듯이 다 여러분이 다 따가셔야 될 그런 황금들입니다. 그리고요, 황제의 타로 여러분 기운이 좋으시기 때문에 요게 만약에 사랑의 타로나 여자 여신의 타로가 나왔다면은요, 제가요 감정에 좀 힘을 실으셔라 연애를 좀 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겠지만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 지금의 기운에서는요 여러분들은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셔야 될 때예요. 자, 요거 말씀드렸죠? 굉장히 기운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 일과 사랑 두 마리를 쫓다가 두 마리를 다 놓칠 수가 있는 지금 딱 그 시점이에요. 여기 저울이 있죠? 저울은 균형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과감함도 필요한 겁니다. 그죠? 이런 너무 균형은 두 마리 토끼 다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딱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일 그리고 그 프로젝트 그 성과를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성이 있으시나요? 두 번 만날 거 한 번 만나시고요. 재회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재회는요 조금 뒤로 미루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짝남, 썸남이 있으신가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미 짝남, 썸남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도권은 눈동자 여러분이 쥐고 있으시니까요. 그분 짝남, 썸남 마음이 돌아서거나 그렇지 않을 거예요. 지금은요 일에 조금만 집중하시는 게 오히려 일과 사랑 두 마리를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지금 딱 요 시점에서는 그래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장의 키워드 타로. 자, 요거를요.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 쪽에 의미를 좀 더해 봤고요. 자, 일 쪽에 의미를 좀 더해 봤습니다. 이 타로는요. 사랑의 타로예요. 자, 이 타로는요 태양의 타로입니다. 확실히요 여러분 조금 소홀해지셔도 괜찮아요. 태양이에요. 태양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밝은 기운은 변함이 없으실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요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 동전들 황금의 기운들 여러분들이 다 가져가셔야 되는 거예요. 요 동전들 요 기운들 일단은요 여러분 다 가져가시면 사랑입니다. 사랑 일을 먼저 챙기시는 게 사랑과 균형을 맞추는 자 그런 지금 딱 그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자 있겠네요. 자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남자분, 그러니까 이성이 상대방이 마음을 바꾼다거나 그 사이에 뭐 다른 여자로 다른 이성이 생긴다거나 뭐 그렇지 않을 거예요. 태양 여러분을 끊임없이 바라볼 것이고요. 자, 여러분이 비추는 여러분의 햇살, 여러분의 영향력 아래 그분은 머물러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요. 내 사랑의 해답 한번 펼쳐볼게요. 자, 내 사랑의 해답입니다. 자, 저는 선택을 했고요. 현실을 직시하라. 예, 현실을 직시하라. 예. 균형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균형 맞추시려면 일하셔야 되는 겁니다. 공부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뭐 계획된 뭐 프로젝트라든지 시험이라든지 그거 집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기운이 좋습니다. 예, 시험이시라면 합격의 기운이 넘쳐나고요. 이직이시라면 이직의 기운이 넘쳐나고요. 자, 그리고 직장 안에서의 프로젝트라면 프로젝트를 자 성사시킬 기운이 행운이 넘쳐납니다. 자, 내 인생의 해답이에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실패할 리 없다. 예, 실패할 리 없대요. 자, 여러분 실패할 리 없습니다.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실 수 있고요. 실패할 리 없습니다. 예, 아주 좋네요.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 드려야 하는 말씀, 그러니까 타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점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요,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해서요, 일 쪽에 조금 집중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게 이렇게 사랑도 잡고 요 황금의 기운, 긍정적인 기운, 이득과 뭐 돈도 여러분한테 생기는 뭐 그런 타로의 조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에 좀 집중하신다고 해서요, 사랑이 소홀해지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이, 다른 이성이 나타나 이분을 채가는 게 아니에요. 태양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 있으실 거고요.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자, 선인장 선택 지었습니다. 예, 일 쪽에 좀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기를 응원합니다. 복타 복타. 자, 세 번째 선택지 지팡이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를 모아서 이 해리포터의 지팡이, 예, 마법의 지팡이, 예, 함께 예, 활용하고 있죠. 자, 지팡이는요 제 손에 있으니까요. 자, 여기 잊지 않고 제 손에 있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여러분은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실 수 있을까요? 가볼게요. 자, 과연 잡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살짝 위기입니다. 위기라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자, 왜냐면요, 여기 한 가운데 여기 유니콘의 뿔, 그리고 차를 마시고 있죠. 뒤에는 아주 으리으리한 건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뿔이 하나 있는데 잘 찾아보세요. 뿔이 하나 더 있죠.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뿔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요, 자신감 뿜뿜. 예, 너무 자신감이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너무 넘쳐도 안 좋아요. 자, 이미 제 다 잡은 물고기라고. 자, 그렇게 여러분의 이성을 생각하고 계신데요. 자, 사랑의 타로가 두 개나 나와줬습니다. 두 개나 나와줬어요. 야, 요 정도면요. 예, 어차피 뭐 결혼 약속을 넘어서 뭐 자, 동거 뭐 그렇게까지도 갈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자, 위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감정의 타로가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쳐 있어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들의 이성, 그 사람이요, 딴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사귀고 계시다면 제가 지금 방금 드린 말씀 그대로 예, 이해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짝남이나 썸남이라면요, 어느 정도 잘 무르익었다, 이제 고백만 남겨두고 있는데 그 고백의 타이밍을 재고 있다, 하지만 일이 바쁘다, 그래서 조금 미뤄두셨다, 바로 지금 고백하실 타이밍이고요. 자, 재회를 바라시는데 일이 바쁘다, 일이 바쁘다고 해서 연락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되겠죠. 자, 연락을 기다리고 계시다면 무조건 연락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는 걸, 여러분의 존재를 이분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좀 위기입니다. 딴 생각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성에 거꾸로 매달린 사내. 자,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답답해요. 아, 이게 뭐지? 내가 연애를 하는 건가? 아니면 아, 그냥 뭐 재회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포기해버리자. 야, 이제 뭐 어차피 헤어졌는데, 그리고 짝남이나 썸남이라면 그래, 내가 뭐 사귀는 것도 아닌데 저 사람한테 목숨 걸 필요 없겠지 하고 갈아탈 수 있는, 뭐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시점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자, 그 균형을 맞추시려면요, 여러분 너무 자신감 넘치세요. 예. 여러분들의 미모라든지 뭐 이런 거에 자신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저 사람은 이미 나한테 넘어왔어, 그런 자신감을 뿜뿜 하시고 계시는지. 자, 일은 어차피 걱정하지 마세요. 야, 여기 보시면요, 황금의 동전을 꽉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에서 꼬꾸라질 일은 없으세요.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이 또 이렇게 황금의 동전에 잘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비즈니스 잘 되실 겁니다. 근데 여기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 그리고 기도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사랑을 좀 챙기시고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게 안 되면 일이 잘 풀리는데 불안하고 왠지 신경이 저쪽으로 요 이성으로 가 있어서 일이 나름대로 또 꼬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자존심 세우고 계십니다. 요 전차로 상징되듯이, 자, 일이 좀 바쁘시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전차 일이 꾸준히 많고 앞으로도 있고요, 계속 있으실 겁니다. 그죠? 일이라는 건 항상 그래요. 그거 아시죠? 휴식이라는 게 짬을 내서 쉬는 거예요. 자, 시간이 있어서 쉬는 게 아니라요, 일이 많아도 쉬지 않으면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요, 그죠? 쉬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짬을 내서 쉬는 게 휴식이라고. 맞습니다. 연애, 일도 일이지만 연애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너무 자신감 뿜뿜하고 계시고요, 그냥 좀 지나고 나서 해도 변함이 없겠지라는. 자, 여기 사랑의 타로, 그리고 또 사랑의 타로예요. 너무 입부를 세우고 계십니다. 근데 아니에요. 지금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재회 혹은 짝남, 썸남에게요, 자신의 존재가 있다는 걸 어필해 주셔야 될 시점이에요. 그렇다고요, 다짜고짜 고백은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요, 감정이 이렇게 흘러 넘치고 있고요, 새가 밝은 기운으로 날갯짓을 펄럭펄럭 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자, 가볍게 뭐 문자라도 하나 보내주시고요, 전화통화라도, 안부 인사라도, 잘 지냈니? 뭐 건강은 어떠니? 그 정도 추천합니다. 재회라면요, 연락이 부담스러우실 수 있는데 괜찮아요. 문자 한 통 보내주시는 게, 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사내, 부정적인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부정적인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그분, 그 이성에 대해서 제동 한번 탁 멈춰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무 자신감 넘치십니다.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두 장의 키워드 타로 저는, 자,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인이에요, 노인. 자, 그리고요, 광대예요, 광대. 자, 노인과 광대. 예, 여러분들은요, 너무 지금까지 행동을 안 하셨어요.
행동을 하셨다고 말씀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요. 자, 일이 바쁘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광대가 되셔야 돼요. 그 노래 있죠? 너의 연예인이 돼요. 항상 웃게 해 줄게요. 예. 어필하셔야 돼. 지금 시점이에요. 너무 약하셨어요. 일이 바쁘다. 일이 많다. 피곤하다. 그런 핑계로 광대. 좀 오늘은 과감하게 한번 사랑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것 좀 어떻습니까? 너무 자신감만 가지고 계지 마시고요. 내가 뭐 한번 하면은 무조건 나는 사랑할 수 있다. 예. 사랑에 성공할 수 있다. 자,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어필해 주셔야 될 때라는 거.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정말이다. 크으, 자, 의미심장하네요. 정말이다. 정말이시래요. 정말. 무언가, 예, 여러분이 지금까지 너무 멈춰 계셨어요. 예, 노인의 타로. 그리고요. 자신감을 너무 뿜뿜하고 계셨어요. 정말이에요. 한번 보여주세요. 좀 엉뚱한 행동 필요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다 잡은 물고기 절대 아니에요. 한번 움직여 보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해답 한번 가보겠습니다. 속히 마무리하도록. 예, 속히 마무리하도록. 예, 의미심장하네요. 속히 마무리하도록. 자,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연락 한번 해보시고 무언가 소식 한번 전해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다. 나라는 사람이 여기 있다는 거. 자, 알리는 겁니다. 너무 지금 자신만만해 계세요.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분의 존재를 그 사람한테 어필할 때라는 거.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기를 응원합니다. 마법의 지팡이였고요. 자, 복타 복타. 자, 바나나입니다. 바나나. 여러분은요,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을 수 있을까요? 자, 알아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요거 조금 위기인데요. 자, 나쁘진 않지만 위기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기 여러분은 스스로를 여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왕. 사랑에 대해서만큼은 예, 한 번도 져본 적이 없고요. 여러분의 자신감이 대단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요. 여러분의 외모가 뛰어나다 그런 거 그런 말이 아니라요. 예, 물론 제가 여러분을 직접 본 적도 없고 그렇죠? 뭐 뛰어나실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제 외모가 뛰어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여러분은요. 이성 그러니까 남자를요.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종. 자, 그거를 조금 더 확대 해석하자면요. 대인관계로 좀 넓혀볼게요. 여러분이 갑이시고요. 이렇게 황금 동전을 갖고 있는 갑이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또 해바라기 들고 있고요. 자,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지팡이, 새로운 출발을 암시하는 지팡이. 그리고요. 이거는요. 여왕입니다. 여왕. 여왕, 그리고 여왕, 그리고 갑, 그리고 갑이에요.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자, 모두 다 여러분을 떠받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일에서 뿐만 아니라 자, 이성에서도요. 이성과의 연애, 사랑에서도요. 자, 떠받들어야 된다고 해서 예, 뭐 이렇게 종처럼 부린다. 뭐 이런 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우쭈쭈 우쭈쭈. 예. 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요. 자, 그리고 일을 풀어 가면서 당연히 여러분은 남자 친구 그러니까요
그분들에게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예. 아, 여자친구가 일하면서 좀 바쁘면 당연히 그런 걸 다 이해해 주는 게 남자친구의 뭐 당연한 의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이 갑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게 지금 조금 위기입니다. 예. 일이 황금의 동전이 이렇게 창문에 이렇게 몰려 있죠. 자, 그리고요 여기 이렇게 뜨개질을 하고 있는 여자가 있어요. 예. 여러분의 이성 남자친구들은요 묵묵히 여러분을 지지할 거예요. 요걸 조금만 더 대인관계를 넓혀 보겠습니다. 대인관계에서도요 여러분은 좀 지지를 받을 거예요. 하지만요 예. 상대방들의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이성들도요 그 나름의 또 삶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간다고 무조건 따라와야 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무조건 뛰어오는 거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성, 여러분의 남자친구들도요 여러분의 아, 그 나름의 삶이 있는 거지 여러분의 1 플러스 1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요 살짝 지금 여왕 조금 예 그 부분에서 균형을 좀 못 맞추고 계세요. 당연히 날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뭐 당연히 내가 힘들면 나의 투정도 좀 받아주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도움을 요청하면 그런 것도 다 해주는 게 그게 남자친구고 서로 사귀면 당연한 거 아닐까라고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자 그리고요 대인관계로 살짝 넓혀도요 아 내가 일을 추진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좀 도움이 필요해서 서포트를 좀 요청하면 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다른 분들 나름대로 다 일이 있고 자 일상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짬을 내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결코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은요 그 상황을 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일과 사랑 요거는 조금 대인관계를 넓혀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에서 균형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요게 보이시나요? 아주 그냥 머리를 아주 반짝이고 있어요. 엄청 집중해서 컵에 담긴 물을 이쪽으로 저쪽으로 나눠 담고 있습니다. 나의 행동에 대해서 자 그만큼 조심조심 해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자 여기도 여자가 물을 쪼르르 따르고 있어요. 자, 요 타로가 가진 의미는 똑같습니다. 조화와 절제와 균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움을 받는 그 상황이 절대 당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는 거고요. 자, 그게 또 괜히 그러진 않겠죠? 어느 정도 마음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잘 보이고 싶기도 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예. 여기 보시면요. 자, 지팡이들이 있고, 자, 무표정이에요. 무표정. 예. 여러분들은 도움을 받을 것이고요. 자, 이성에게서, 예. 뭐 어렵지 않게, 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를 다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그분은 자신의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해서 꾹 참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균형만 맞춰 주시면 돼요. 뭐 대단한 거 아닙니다. 뭐 고맙다는 한마디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마음. 예, 어차피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갑이라고 여황제. 예, 그리고 여기 말탄 기사가 황금의 동전을 이렇게 쥐고 있어요. 여러분은 갑이에요. 자, 일이 잘 되실 거예요. 일이 잘 되셨을 때 여러분들의 이성 그리고 상대방에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태양의 타로입니다. 엄청 반짝이고 있어요. 요거는 금전을 상징하는 타로고 금전에서 태양 나왔다는 건 그냥 끝난 겁니다. 끝! 예, 영원히 끝! 아시죠? 엄청 일이 잘 풀리실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할 거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고마워. 네가 도와줘서 내가 잘 됐어. 감사해. 정도.
그 정도만 해주셔도요 여러분은 인격이 올라가고요 일이 더 잘되고 일과 사랑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으세요. 자, 왜냐면요 묵묵히 여러분 뒤에서 지지를 보내주시고 도움을 보내주셨던 이분이 아, 나를 알아주는구나 굉장히 여러분에게 진짜 이제는 충성이에요. 충성 내가 하는 만큼 나를 알아줬구나 역시 이 사람 마음이 깊어 야 생각이 깊어 야,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있어 내가 내 노력이 헛되지 않았어 라고 야, 느끼시면서요 사랑도 갑자기 잘 될 거예요 일이 잘 되는 것만큼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냥 가벼운 감사 인사 그 정도로도 충분합니다 뭐 선물을 좀 챙겨준다거나 뭐 그럼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자, 두 장의 키워드 타로입니다.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힘의 타로. 예. 자, 그리고요. 자, 교황의 타로예요. 여러분이 요구하시는 거 이성을 넘어서 대인관계,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잘 들어주시겠네요. 힘, 여러분의 지위, 그리고 여러분의 말빨, 그리고 여러분의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가 이분들에게 움직이게 할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의 이성, 다툼이 없어요. 대립각을 안 세웁니다. 조용히 여러분을 도와주실 분이라는 거. 교황이니까 그만큼 조용하신 이성적인 분들이시기 때문에 불만을 얘기를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이 미리미리 챙겨주셔야 되는 거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힘의 타로 사자의 입을 찢어벌리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너무 갑이세요. 예, 진짜로 고맙다는 인사 정도만 해주셔도요. 일과 사랑의 균형 바로 맞출 수 있고요. 일도 잘 되고 사랑도 잘 되실 수 있으세요. 자, 내 사랑의 해답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사랑의 해답이에요. 잡을 수 있다면 잡아라. 그쵸? 잡을 수 있다면 잡아라. 예, 잡을 수 있죠? 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요.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 그리고 나중에라도 일하시면서 생기게 되는 그 사람. 예, 잡을 수 있다면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없어지면 그만큼 허전해요. 잡으셔야 되고요. 자, 내 인생의 해답 가보겠습니다. 자, 집중해서요. 의심의 여지도 없다. 자, 의심의 여지도 없대요. 예. 자, 의심의 여지 없습니다. 그분들은요, 여러분을 묵묵히 지지해 주실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지금까지 여러분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 오시진 않았나 그거를 다시 한번 예, 심사숙고해 보시면서 예, 그분의 소중함을 한번 느껴보시고 고맙다는 인사 정도 그분이 여러분들을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 예,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그래서 조금 감정 표현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충분히 일과 사랑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자 있겠습니다. 너무 갑이세요. 그 점만 조금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시고요. 자, 상대방이 조용하다고 해서 예,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일가 토끼 아니죠? 자, 일가 사랑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자, 바나나였고요. 폭탄